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물냉면을 사왔어요. 뭐 물냉면이랑 비빔냉면 만드는 방법이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물냉면을 사와서 물냉면을 만드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뭐 리얼리티 있게 막 지저분한 거 집에 있죠. 뭐 저희 집이니까 뭐 지저분하고 그러네요. VJ가 아니기 때문에 물냉면이 있고, 물냉면은 이제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샘표 물냉면이에요. 제가 여기 돈 받은 회사 아니에요. 제가 제 돈으로 산 거고. 이렇게 냉면이 있으면 이렇게 면이 있는데 이 면이 가장 맛있어요. 이렇게 딱딱하면서도 이렇게 뭉쳐 있는 면이 가장 맛있고. 그다음에 보면 육수가 있는데 이게 전부예요. 이 육수가 있고 이거는 육수는 그 농축액이에요. 그래서 물에다 섞어 먹는 거죠. 이제 이거를 따서 이게 잘안 따지더라고요. 발음이 안 돼요. 안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해서 따서 방부제는 버리고 딱 그래서 물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이걸 하나하나 떼어주는 거예요. 끄트머리부터. 뭐 냉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만드는데 냉면을 너무 제가 좋아해서 냉면을 꼭 사다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냉면을 즐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해보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데, 똑같은 거 맨날 찍지만, 그냥, 보고서 딱단한 분이라도 뭐 집에서 만들어서 성공하면 맛있으니까. 이게 냉면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아이고, 지저분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앞에 부분을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띄워주면 돼요. 이렇게 띄워주면 이렇게 됐고 이 상태가 되면 약간 이렇게 비벼주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붙어있는 게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저는 두 개씩 먹거든요. 양이 좀 하나는 작아서 두 개씩 먹는데 그냥 오늘은 아까우니까 이게 좀 아까워서 두 개씩은 못 먹겠고 오늘은 좀 아껴서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됐으니까 이제 다 준비가 끝났고 이걸 이제 그릇 같은데 넣는다니까. 그래서 그릇에다 이 코레일인데 굉장히 좋아요. 이 그릇이 안 깨지고 가볍고 그래서 추천하는 그런 그릇이죠. 이렇게 했으면 준비 끝났으면 이제 옆에다 놓고 이제 이 냄비 이게 굉장히 좋은데 물이 금방 끓더라고요. 아무튼 냄비가 온건 아니니까 물을 많이 이 정도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하나 끓여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되고 두개 끓일 때는 솥이 더좀더큰게 좋고 최대한 많이 넣고 이제 끓여야겠죠. 그래야지 달라붙지 않고 잘 끓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불을 안 켜야겠죠. 이 망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망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지저분한데 잠깐 뭉쳐놓고 이렇게 망은 지금 닦아놨어요. 닦아놓고 이제 물을 끓이면 되겠죠. 이제 물을 끓여보겠습니다. 이제 뭐 별거 없죠. 물을 끓이는 거는 좀 기다려야 되니까 좀 지저분한 집인데 어차피 다 가정집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뜯는 거고 이제 기다리면 보글보글 끓겠죠.
이제 멈춰놓고 이제 보글보글 끓을 때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다 끓어서 이제 기포가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여기보다 더 많이 끓여야 돼요. 이 상태에서 넣으면 애매하니까 좀더 끓여보겠습니다. 이제 물이 슬슬 끓기 시작하는데 팔팔팔 끓어야지 좋거든요. 그리고 면을 넣을 때는 최대한 가까이 넣어야지 이제 튀는 일이 없고 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를 제거가 됐으니까 더잘 들어가겠죠? 더 팔팔팔 끓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보일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동영상 찍으니까 그냥 빨리 넣겠습니다. 이때 그양 사이드에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해야 돼. 만약에 사이드에 달라붙으면 이렇게 불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넣으면 바로 이벽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물로 해서 이렇게 긁어주면 이제 되고. 그렇죠. 살살살 이렇게 붙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바로 익지 않고 40초 만에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냅두면 면이 이제 부드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딱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찰나의 순간에 딱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지금 이렇게 면을 보면, 면이 이렇게 딱딱한 걸볼수 있어요. 딱딱하고, 이제,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제 면이 축 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축 늘어지려는 순간에 꺼내야 돼요. 너무 축 늘어지면 맛이 없고, 그 다음에 너무 딱딱하면 더 딱딱해서 맛이 없으니까 축 늘어질까 말까 할때딱 꺼내면 돼요. 이제 팔팔팔 끓는데 보통 면을 이렇게 팔팔팔 끓을 때 이렇게 들어보면 축 늘어지는데 이거는 조금 팔팔팔 끓어도 이제 축 늘어지는 정도가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면그 그냥 보통 칡냉면하고 약간 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직도 축 늘어지지 않죠? 이게 덜된 거예요. 이제 이게 막축 늘어지기 시작하고 막 이제 끊어지기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이 딱 들면 이제 좀 되는 거죠. 이것도 아직 조금 덜하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이 끓여보면 그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됐네요. 이제 물에 넣고 식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넣고 바로 물을 지금 카메라로 찍어서 약간 더 이제 타이밍이 약간 늦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뜨거우니까 젓가락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아까 막 익을까 말까 풀어질까 말까 했던 면이 이제 탄력성이 약간 생겨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 익혀버리면 완전히 이거 지금 빼는 타이밍이 약간 느렸는데 딱 하면 이제 탱탱하죠. 이런 게이 상태가 약간 너무 팍 익어버린 상태고 이게 이제 적당하게 익은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타이밍이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타이밍을 딱 들어서 끓이면 되죠. 이제 털고 이제 됐고 이렇게 지금 빼는 타이밍 그러니까 비디오를 찍어서 좀 느려서 이렇게 남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잘못 약간 된 거죠. 너무 익어버린 건데 약간 이제 빼는 타이밍을 맞추면 여기 남지 않을 거예요. 이제 멈춰놓고 그릇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받쳐놓으면
이제 면이 이렇게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액체, 그러니까 동치미 육수가 있는데, 이제 이 그릇에다가 이제 넣으면 되겠죠? 동치미 육수를 넣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넣고, 비빔면 같은 경우 이렇게 여기다가 저걸로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넣어서 비벼서 먹으면 이제 비빔 냉면이 되고, 육수를 넣어서 먹으면 물냉면이 되는 거죠. 이 육수가 큰 것도 파는데, 큰 것도 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게 더 맛있어요, 이것보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먹으면 되죠. 이제 물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물이면 되고, 이 상태에서 약간 섞어주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면을 넣고, 그래서 면을 넣고 이렇게 저어서 주면 이제 물냉면이 완성된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김치를 넣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제 옆에 이렇게 상이나 놨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서 김치를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죠. 이제 끝이고 식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 대충 해서 굉장히 맛있고, 물냉면 같은 경우에 칡냉면이라고 있어요. 물냉면 그 뭐지? 면이 파는데 그게 가장 맛있고, 그다음에 평양 냉면 육수가 있는데, 이거 동치미 육수 이거 말고 평양 냉면 육수가 가장 맛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칡냉면, 평양 냉면 육수랑 같이 해서 먹으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찍었었는데, 뭐 그렇죠. 대충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고,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